저희들이 3주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 동아일보 앞에서 대한민국을 진짜 걱정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그곳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기사 논조는 조선일보와는 사뭇 다릅니다. 자, 먼저 한편에 유성수 변호사님의 보도만을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동아일보 앞을 다녀왔습니다. 그 지금 지나가는 시민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짧고 굵게 의사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아일보 앞을 다녀왔습니다. 그 동아일보는 사실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아일보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 언론사에 자기네 언론사에 기자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언론 탄압을 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이 그러한 불의에도 침묵하고 그러한 말에도 한마디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겁내서 객관적인 사실조차 보도할 수 없는 그런 언론사라면 그런 언론사는 더 이상 언론사가 아닙니다. 블로그죠, 블로그. 네. 그렇게 할 거라면은 언론사의 양심도 필요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누구를 시켜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은 오히려 속기사가 분들께서 제일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할 것이라면 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들을 종합해서 객관적인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언론사의 역할이고 언론인인 기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엊그제 나왔던 동아일보에서 재검표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성과는 재검표가 이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몇 번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 환기시키고 주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제 와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대법원의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 적는 동아일보 때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그 재검표의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도 여전히 선거 무효 소송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주장은 단 한마디도 싫지 않았습니다. 자, 개수식 재검표, 전통적인 재검표를 한다면 우리 선거 무효 소송의 어떠한 주장도 단 하나도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한 확보,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또 실제 투표지가 어떠한 경로로 이동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이제 와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누군지도 모를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실들, 불과 엊그제만 해도 어제만 해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투표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경로를 통해서 정체불명의 수령인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의 언론사도 제대로 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서 재검표의 내용은 그대로 대법원 관계자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주장, 일반 국민들의 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앞에 와서 읍소를 드리는 것은 바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몇 가지 사실들, 중요한 사실들을 보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역할을 객관적으로 불법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 더욱더 보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기한
국민들이 17일간 돈을 모아서 세금을 낭비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돈을 모아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특정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실들을 보도해달라 이런 읍소를 드리기 위해서 조선일보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자, 얼마 전만 해도 KCPEC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보수단체와 그리고 또 미국의 주요 보수단체가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개입에 따라서 이뤄진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의 확대의 일환이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 국내의 문제보다도 해외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다라고 확신하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조차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단 한 군데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CPEC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해외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도 국내 언론사 어느 곳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PEC과 관련한 광고는 두 군데나 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광고에 대해서 또 전혀 규제가 없습니다. 자, 언론인들은 주식회사 조선일보입니까? 물론 주식회사가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한 토대 위에서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께서는 이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장하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좀 취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어떠한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정선거라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동의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재판을 진행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언론인이 이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오로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과 그리고 또 변호사들의 몫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차례로 무시를 당하고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곳은 언론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미 언론사의 기자가 한 명 구속되고 또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자들이 구속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고 지금 고발을 당한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선거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합리,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검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 우리의 주장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심도 있는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실레TV의 조셔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실레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조슈아라고 합니다. 지금 이 땡볕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과 시간에 여기 많은 국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집회 인원들이 모일 수도 없지만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의 100배, 1000배, 만배가 되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위 집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4.15 부정선거를 올바로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조정동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긴 그런 일간지로서
일제시대 때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했고 또한 여러가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그 우파의 보수적인 그런 정치당들이 당선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파당이 집권할 때도 쓴소리를 하는 할 만을 하는 그런 조선일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원의 투수로 등장한 그런 조선일보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데도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실선거가 아닙니다. 선관위가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가 여러가지 실수를 저질러서 각각의 실수들이 자잘한 실수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실선거가 아니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자행된 그리고 컴퓨터 서버 시스템을 이용한 전국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10% 이상 끌어올리고 그리고 통합당은 10% 이상 깎아내려버린 엄청난 200만 표 이상 혹은 300만 표에 가까운 대규모 표 조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블랙시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보여지는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물 증거들은 그런 대규모 조작을 뒷받침하는 많은 그런 주변 증거들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조선일보에 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계속 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조선일보에 뭔가 불만이 있다거나 강하게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조선일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 중앙일보가 부정선거에 대한 부여 그리고 이제 유출된 투표지에 대한 그런 기사를 내보낼 때 조선일보는 언제 기사를 내보내나 하고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드디어 조선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법원에서 너무 오랫동안 개표를 지체한다, 재검표를 지체한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 집회에 나오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드디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하면서 많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를 내려준 것과 같이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동시에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재검표라는 내용만 있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데 악영향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들은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 재검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예전의 선거에서 재검표에 있어서 단순히 후보들 간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숫자만 확인하는 단순한 검표에 지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진실에 눈을 뜬 많은 국민들 그리고 유튜버들 그리고 변호사들 직접 간접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전부 합치면 5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똑똑한 변호사들이 괜히 이런 데에 나서겠습니까? 이 기자님들도 한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 조선일보 기자의 말로 이 부정선거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조사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도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 정권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우파의 언론지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이렇게 섣불리 이런 엄청난 대형 기사를 터뜨리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TV 조선의 경우에는 정부가 누적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방송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도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권에 굽이치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조선일보사가 폐간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도 오로지 진실만을 전하던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애국신문이 아니었습니까? 이 부정선거가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곧잘 이해를 하다가도 그래 근데 내가 내 삶이 바쁘고 내 일이 바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의 내용이 전국에 방방 곳곳에 제대로 알려지기만 한다면 우리 깨어난 제일 먼저 부정선거를 안 국민들이 열심히 열심히 알려주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단기간에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파에서 말하는 민주화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갈구하는 이 부정선거가 정말 거짓임을 믿고 싶지만 이 부정선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아서 이 시대에 새로운 민주화의 불이, 혁명의 불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조선일보가 먼저 첫 발을 내디디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데이터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서버에 열문토록 10년이든 100년이든 계속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가 볼 수 있고 국민 누구나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통계학자들, 특히 외국의 부정선거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이 4.15 선거를 분석하여 부정선거라는 것을 확실히 판별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핵심적인 미베인 교수는 미국의 부정선거 전문 통계 분석 교수로서 이때까지 8개국의 부정선거를 판단하였고 그 8개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진 모든 나라는 시간의 짧고 긴 그리고 혹시 국민들이 무난하게 갇히지 않고 밝혀지든 혹은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박해를 받고 진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밝혀지든 간에 어떻게든 모든 이 8개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는 이때까지 이 8개국의 부정선거 중에서 그 부정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우리나라의 이 부정선거 데이터가 미국의 학생들 교육용 데이터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이 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민주화라든지 그리고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언론사는 믿습니다. 아무리 일상이 바쁘더라도 언론사에서 이 부정선거를 깊이 파헤치고 조사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준다면 바쁜 국민들도 아 우리나라의 선거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우리나라의 주권이 무너져가고 있구나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지지하고 우리나라가 진정 선거가 투명한 나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조선일보를 지지해 줄 것이고 우리나라가 바뀌는 데 이 조선일보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는 그 배후가 중국에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도 사전투표, 특히 우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의 어떤 그런 부정선거에 관련된 움직임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의 총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보수연합 ACU에서 개최한 그리고 공동으로 우리 한국 페이시팩에서 공동 개최한 이 부정선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런 신뢰의 정확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자행된 이 부정선거는 다름 아닌 중국이 총과 칼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경제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개입하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초유의 선거 정치 개입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도 많이 지금 알아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대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부정선거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이 상당히 많이 개입해 있고 이전 6.25 때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개입으로 부산까지 밀렸던 그때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면 진실은 결국은 밝혀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재산적인 그리고 인명의 피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보도를 해주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조선일보를 좋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조금 순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만약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단지 현 정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일간지에서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조금 내면 그에 맞춰서 자기도 조금씩 기사를 좀 내보내겠다. 이런 계산을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명백한 이 진실을 이미 많은 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 조사 내용을 빨리 시급히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조선일보는 반대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치명적인 우리나라에 큰 해를 입히는 그런 일간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경고합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식사들 하고 들어가시면서 이 현수막은 쳐다보고 가시려나? 땅을 쳐다보, 하늘을 쳐다봐야지. 땅을 쳐다보고 들어가. 그리고 쳐다보면서 이 현수막도 봐야지. 진짜 내 조카들은 저런 애들인데. 자,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서 저는 머니투데이나 다른 소위 말하는 레이저급이 아닌 그 언론사에서 다룬 그 기사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아직 100% 안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일보에서 사실 이런 거는 다뤄야 되는 겁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오늘 나온 이 기사 중에 보면 검경 수사 준칙 규정 중 수사 개시 부분 제16조 수사의 개시에 따르면 진정을 받거나 고소고발을 당해서 조사만 받아도 피의자로 기록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한 달에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씩 내가 정과자를 양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말해요. 도대체 몇 명을 내가 그런 전과자로 만들고 온 겁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 법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다뤄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주변에 경찰관 분들이 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죄가 되어서 인정이 되어야만 피의자를 전환되는 거지 가서 조사만 한다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신 생소한 내용일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 인권보호수사단 들어보셨습니까? 아하, 맞다. 서울시에 있는 인권보호관 딱 기다려. 자, 어쨌든 이 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야야 100명의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보다 한 명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진짜 뭐 같은 소리를 하며 지금 12시간 이상 수사를 못 받게 하겠다.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심야 조사다. 그러므로 어쨌든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휴식을 제공하고 해야 된다. 전 이 기사를 보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가 서정연만 고발한 게 지금 내 건인가 그렇습니다. 서정연만 서울시장 직무대행입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일 때 뭐 이것저것 좀 뜯어고쳤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이제 곧 검찰 조사를 받으니 지금 미리부터 그걸 숨고는 거 아니냐. 서울시 지금 민사단이라고 부르는 이것에서도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서정협이가 꼴의 직무대행인데 지가 이거 뜯어고쳐? 이걸 시행을 해? 뜯어고친 건 아니죠. 시행을 해? 자, 조선일보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가령 그 100명의 그래 어쨌든 그 100명보다 한 명의 인권이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100명 중에 한 10명이 나와서 또 피해자를 양산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대한민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5시간, 10시간 이상 피의자 조사를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강도 조사를 할 때는 정말 중대차한 범법의 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일반 국민들 중에 그러한 짓을 할 사람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그들이 말하는 인권입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조선일보 같은 메이저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바뀌고 법이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찾아본 겁니다. 그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 대수롭지 않나 봅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가십적인 기사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 유승수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들은 단순히 수개표를 위한 그냥 재검표, 형식상인 재검표가 아니라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남았겠네요.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공직선거법상 182일 재검표를 마무리해야 어쨌든 이 수사를 마무리해줘야 된다. 소송을 마무리해줘야 된다. 이 내용에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기사를 내보냈죠. 지금 대법원의 행태는 과거에 비춰보면 이건 좀 이례적이다. 자, 그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TV조선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루기가 좀 더 쉽지 않습니까? 접근하기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검찰청에서도 지금쯤이면 빨리 이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될 텐데 다들 왜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불과 우리가 여기 왔을 때 8월 초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더 인지를 하실 텐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문재인이가 여러분들을 천년만년 그 자리를 지키고 아니 여러분들과 달리 천년만년 이 권력을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사상누각 같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를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과연 한 달 남짓 남은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그 기한 안에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과 함께 약 272만 표에 2만 건에 달하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죠. 그 전수조사를 저들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며칠 전 272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아 그거 사람이 잘못한 거야. 실수한 거야. 실수. 그것도 실수했어. 여러분, 우체국 가서 경기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건 바코드를 찍고 프로그램으로 바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됩니다. 그게 오류가 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만 건이 잘못된 오류를 범한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알바끼를 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그 판사가 그 안에 딸이를 들고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양심 선언을 하고 나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 인간적인 사람이 하는 실수, 그게 계속 반복되고 전국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이것이 부정선거인 겁니다. 부실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신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으로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 받는 그 값어치도 못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해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희들한테 월급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4월 15일 전국 각지에 있는 23군데의 선관위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지역구에서 어떤 선관위에서는 정말 밤새서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한 분도 있었지만 대구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지네들이 뭐 상전에 되는지 국민들을 보기를 정말 야야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들 신경 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지금 선관위의 말단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일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정책과 법률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저들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 붕괴에 대해서 취재를 하셔서 그 문제점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파괴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역할을 조선일보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언론이 되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간략하게 시간상 자 다시 한번 조선일보와 거의 계열사 TV조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곳을 때려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이 만든 공직선거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체한 변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언론인, 더 나아가 조선일보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녀야 할 사명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로 예민하지 않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조선일보 언론인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불의에 대항하며 정의를 찾고자 하는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알리는 그러한 진정한 언론인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직시하고 21대 총선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당신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젊은 기자들이 열심히 사실을 확인하여 기사화를 하려 할 때 부디 데스크에서 자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 TV조선 관계자 여러분,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는 이번 4.15 부정선거 이 문제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곳에선 젊은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가 뛰어놀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미약하지만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언론인이 되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앙일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